네, LA 아트쇼. 미스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출품된 한인 작품들도 100여 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작품들은 동서양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LA를 찾아와 마음의 힐링을 선사하는 LA 아트쇼.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여성들, 곱게 화장한 여성들 그림이 눈에 띕니다. 흑백과 칼라를 사용한 화법이 인상적입니다. 페인팅과 조각 등 2만여 점의 현대 미술 작품이 한자리에 전시됐습니다. 국제적인 아트쇼로 발돋움한 LA 아트쇼는 서양과 동양이 조화를 이룬 미술 잔치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올해는 한인 갤러리 7곳이 참여했습니다. Put out that energy to reach out to the Korean community, the gallery community, the Korean community that's here in Los Angeles, because we feel that it is essential and crucial to develop that for the LA Art Show. 특히 최영욱 작가의 다랑아리 그림을 담은 카르마가 해외에서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스무카와 동양화를 화합시켜 인생은 돌고 돈다는 철학을 한지에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지와 한국화 물감을 이용해 가지고 색깔을 조금 좀 번지는 느낌을 갖다가 많이 좀 추구해 봤습니다. LA 아트쇼에서 한인 작가 최초로 목판을 이용해 찍어낸 작품도 출품됐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런 꿈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어젯밤 꿈, 뭐 며칠 전의 꿈, 좋은 꿈. 근데 저는 주로 어렸을 때 추억 같은 거를 많이 표현했어요. 그런 꿈을. LA 한인타운에서도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고만 있어도 플립과 꽃향기가 느껴지는 힐링 바이 네이처 작품들. 자연에서 꽃이 피는 풍경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요, 자연 속에서 비트 이미지와 플립 형태의 추상과의 조화 및 색의 중첩을 통해 여러 가지 효과와 공간 그리고 변하지 않는 자연 생태와 영혼을 표현했습니다. 22개국 123곳을 갤러리가 참가한 LA 아트쇼. 세계 각국에서 온 현대 미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25회 LA 아트쇼는 오는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